뭐예요 이게? 이거는 예. 식수로 먹는 물이고 예. 요거는 요런 야채 종류 씻는 물이고 예. 저 아래는 빨래터예요. 아 빨래터고? 네, 빨래터 오, 그러네. 예. 빨래터 이제 예. 흔적도 남아 있네요. 예. 돌 있죠? 예. 돌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아 방망이 예. 두드리고? 동네 빨래 싹 먹고 살았는데 이 물을? 예. 맨날 이렇게 종이가 퍼날랐어요. 저도 어릴 때 오물물 먹고 자랐거든요. 예, 예, 이래갖고, 당겨갖고. 아, 그거 얼마나 쉬워하고 맛있는데요. 이 마을 샘터엔 자연이 거저 내주는 것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샘의 가장 윗물은 아주 귀한 데 쓰입니다. 그 용도가 궁금해 할머니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행여 그릇에 담은 물이 엎질러질까 조심스럽게 걸어 도착한 곳은 마을 근처에 자리한 불당입니다. 정성스럽게 떠온 물그릇의 자리는 바로 이곳. 미륵불이 앉아있는 앞입니다. 미륵마을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나 보름,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찾아와서 제를 올립니다. 각자 자기 소원을 비는 거지. 이제 무슨 때나 대동으로 빌지. 이제 각자 자기 소원을 빌으니까 다 자기 그릇에 이렇게 따로따로 사다 놓은 걸 초대하고. 할머니들은 미륵불에 보살핀 덕분에 마을 사람들 누구나 두터운 정을 쌓으며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얻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 1년 내내 할머니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산에서 따온 도토리로 이 마을의 별미를 맛볼 차례입니다. 이거는 늙은 호박 말린 거예요. 아, 호박가루? 늙은 호박가루. 도토리 가루에 호박가루까지 넣어 만든 반죽인데요. 자주 여기는 그러면 자주 해 드시겠네요? 도토리 가루? 네, 자주 해 먹어요. 이거 뭐 도토리 가루 한 뭐 가루로 한 두 마씩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농사 다 좀 그 겨우내 먹는 거죠. 오늘 이 반죽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도토리 수제비를 끓일 참입니다. 음식 냄새 솔솔 풍겨오면 너도 나도 일손 도우러 오는 것이 시골 인심이죠. 저기가 도토리 묵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도토리 녹말을 물에 풀어 하룻밤 두었다가 고운 체에 거르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여내는데요. 색깔이 묽어지면 적당한 크기의 그릇에 담아 식혀서 모양을 만듭니다. 탱글탱글한 모양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도토리 묵에 싱싱한 채소를 곁들여 양념장과 버무리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나눌 것이 조금만 있어도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가을 산과 들이 차려준 푸짐한 한상. 저도 함께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야, 어머니 드디어 이 말로만 듣던 도토리 수제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색깔도 진짜 좋고